제주 대각사가 올해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대각사 주지 관종 스님은 태고복지재단 산하 미타 요양원과 제주 태고원, 노인복지센터 연화원,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제주지회, 성심원 사랑의 집, 제주 요양원, 신장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등 제주 지역 7개 단체에 910만 원 상당의 쌀 35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그냥 스님이 이렇게 불편하지만은 수행할 때까지 또 부처님하고 약속이라 부처님도 끊임없이 보시행을 했듯이 또 부처님이 뜨시고 우리 수행자의 한 사로서 그게 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님은 재작년 10월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암세포가 간에 전이되는 등 힘겹게 투병 중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자비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